네, 지금부터 인벤 스튜디오를 한번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벤 스튜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방송국 스튜디오가 생겼는데요. 스튜디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직접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PC가 메인 방송 PC고요. 양옆에 같이 방송하는 PC고 저쪽 자리가 엔지니어석. 네, 네. 엔지니어석인데 팀장님이 지금 조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각종 장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오디오 믹서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스위처, 조금해 보이지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스위처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방송 세팅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책상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 의자도 굉장히 편한 의자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의자인데 사용해보시고 굉장히 편하다고 하죠. 이것도 저희 방송팀 편안하게 방송하라고 이렇게 또 세트로 세 개를 사다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방송을 그렇습니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죠? 굉장히 거실이 넓어요. 지금 뭐 카메라로는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없지만 이 거실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죠. 네, 여기 이쪽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식탁도 사실 수제작으로 만든 식탁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밥 먹다 뭐 흘리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고풍스러운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이제 인벤 사무실 인도냉지에 비치되어 있는 뭐 그런 동일한 종류의 식탁인데 사장님께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종 조리기구, 뭐 밥통, 전자레인지, 뭐 커피포트, 정수기, 뭐 그릇, 뭐 없고 네. 다 있어요, 진짜. 여기서 그냥 모든 요리를 화라님이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리사죠? 네. 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몰랐는데 냉장고예요. 저는 그렇죠. 냉장고인 줄 알았거든요. 양문 냉장고가 아니고 사문 냉장고입니다. 사문. 밑에는 냉동실이고요. 이거는 자, 이 안에 있는 또 과일들이랑 깨알 같은 음료수들은 마를 날이 없죠? 네. 네. 저희가 뭐 굳이 달라고 하진 않는데 사장님이 또 맛있게 먹으라고 네. 사장님과 또 인맨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세탁기 뭐 이런 거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뭐 우리의 속속들이를 아이고 위험합니다. 빨래 중이라서. 자, 여기 화장실이 또 있고요.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46평밖에 안 돼가지고 창고랑 두세 개씩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네요. 아이고 안타깝네. 하지만 잘 수도 있는데 네. 잘 사람은 없어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소파 있네요. 소파. 네. 거의 저 개인용 소파죠. 은은한 에메랄드빛의 소파인데 네.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풍월양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은 침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잘 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건 아닌데 네. 낮에 좀 피곤하고 그러면 여기서 좀 누워있어요. 에메랄드빛이라 좀 제가 있는 심해랑 좀 잘 어울리네요. 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이쪽 지나가는 길 쪽에 보면 또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옷장도 있는데 제가 바닥을 좋아해서 여기서 저 혼자 잡니다. 여기서 제가 혼자 자고 있고요. 중간 방인데 여기 보시면 또 책꽂이가 있는데 책 열심히 보라고 네. 사주셨어요. 하지만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게 함정이죠. 제가 집에서 만화책을 좀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작은 방이고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방이 또 있습니다. 방이 세 개예요. 방이 좀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깨알같이 침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에어컨, 뭐 블라인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뒤쪽에도 화장실과 혹시나 또 손님들이 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구자리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네. 이부자리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넓어가지고 사실 네. 방송 스튜디오로만 쓰기도 좋고 네. 또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굉장히 높은 층이에요. 그래서 또 바깥에 배경이 야경이 죽입니다. 한번 야경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여기 보시면 바깥에 야경인데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야경을 보면서 거실에 딱 서 있으니까 마치 CEO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없었는데 아, 여기서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야경까지 있고 지친 마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야경이 또 있고요.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이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에는 출구고요. 자, 이 모든 게 다 사장님이 방송 열심히 하라고 스튜디오를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뭐 식자재라든지 뭐 집기들 같은 거 뭐 책상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메인으로 방송하는 이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숙소랑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희 인벤 방송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인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놀러 오세요. 네, 인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